자, 네이스 집으로 한번 꺼내 볼까요, 그럼? 네이스 집으로 한번 이제 중요한 마지막 형용사 부사의 비교. 비교와 최상급, 그리고 전치사 있는데, 전치사는 선생님이 이렇게 총 150개인데요. 그 중에 6개를 뺐어요. 6개는 완전히 외래어라 영어에서도 사용이 되지 않는다라는 판단이 거의 들 정도의 어휘 6개를 빼니까 144개 정도가 남더라고요. 한번 읽으면 당연히 알만한 것들부터 와 이런 게 있었어 하는 것까지 전치사가 150개에서 6개 뺐으니까 144개가 있단다. 그래서 뭐 앞에 보면 one word prepositions 그래서 하나짜리로 된 전치사부터 뒤에 보면은 complex prepositions 그래서 단어가 두개 이상이 만난 그리고 뭐 프랑스어에서 온 전치사나 뭐 다른 미국과 영국이 뭐 달리 투어드는 미국, 투어즈는 뭐 영국 그래서 약간씩 차이 나는 것까지 그러니까 네가 영어를 공부하면서 만나게 될 전치사는 여기 다 들어있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래서 전명구는 뭐 도나라면 잔소리예요. 자, 어디부터 보냐면 전치사부터 먼저 봅니다. 118페이지 보세요. 간략하게 전치사가 왜 중요한지 전치사의 쓰임에서 얘가 하는 일이 뭔지부터 간략하니까 그냥 쭉 볼게요. 1, 2, 3, 그리고 exam points가 뭐 A, B, C, D, E, F, G까지나 있는데, 자, 전치사 뒤에는 명사나 명사 상관하고가 온다. 1번. 자, 전치사 뒤에는 전치사의 목적어가 오죠? 반드시 목적어가 와야 되니까, 아, 첫 번째가 명사, 두 번째는 대명사의 목적격이 오겠죠? 목적어니까. 세 번째는 동명사, 네 번째는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어야 되겠지만 이게 올 수가 없죠. 수능에서는 자주 나왔습니다. 동명사와 투부정사 뒤에 이거 중에서 전치사 뒤에는 뭐가 올까 그러는 건 어렵지 않게 60만 다 맞힐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명사절이 오겠죠. 명사절. 자, 명사절 중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대절이 못 오고 if절도 못 와요. 전치사 뒤에는. 기억나니? 대절과 if절은 못 오고 그래서 whether절이나 그지? whether절 또는 간접 의문인 의문사절 또는 뭐 복합관계대명사 일단 그냥 관계대명사 what절 그지? 그리고 복합관계대명사절 whoever, whatever, whichever 이런 것들 얘네들이 이끄는 절 명사 뒤에 동격이야 뭐 당연히 명사가 오니까 동격에 뭐 대절 이런 것도 올수 있죠. 명사니까 이렇게 거기서는 그냥 간단하게 언급한 것처럼 보이지만 너희들이 실제로 영어 문장에서 보게 되는 건 아무튼 전치사 프리포지션은 위치를 항상 자신의 목적어보다 앞에 이제 위치한다라는 게 그래서 명칭도 프리포지션이야. 그렇다면 요거는 난이도가 쉬운 거니까 이제 아 요거는 수능에 나와도 틀릴 이유가 없어요. 전치사 뒤에 예를 들어서 뭐 I'm afraid 나는 무섭다 이렇게 나올 때 to talking 수능에 나오는 수준이래 봤자 뭐이 정도면 이제 그에게 말을 거는 것이 어렵다 이렇게 얘기할 때 동명사를 쓴단 말이야. 전치사 뒤에는 투부정사를 쓰지 않고 그렇지? 그런 것처럼 그런데 이제 너희들이 독해 지문에서는 이런 정도를 만나보게 될 거고 이번에 2018 수능에 나왔던 게2018 수능이 바로 이제 요 whether절을 써야 될 자리에 쓸데없이 what절을 써가지고 이게 2018 수능에 나왔던 문법이었어요. 이렇게 전치사 뒤에 전치사 about인가 있었고 거기에 whether냐 what냐 이걸 이제 밑줄을 whether 쓸 자리에 what가 써져 있어서. 그래서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은 큰 차이니까 전치사라는 녀석들이 내가 프린트로 준그 다양한 녀석들이 있는데 걔는 항상 뒤쪽에 목적어를 취한다.
그래서 일본에는 complaining이라는, 그지? without complaining, 불평 없이 아이들이 자러 갔다고 동명사가 온 거지. 이번은 I have been looking for my red sweater. 스웨터라는 명사가 왔죠? 나는 하루 종일 빨간 스웨터를 찾고 있는 중이다. 세 번째는 can you hand in your assignment before 전치사 뒤에 the end 역시 명사 나왔죠? of today's class. 오늘 수업의 끝나기 전에 과제 좀 제출해 줄수 있니? 이렇게 된 거지. 흔히 자, 그리고 또 알아야 되는 두 번째는 선생님하고 첫 시간에 총론하면서 아마 했을 거예요.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목적으로 쓰이는 이 명사, 대명사, 동명사, 이거를 우리는 전명구라 했고, 전명구는 형용사구 아니면 부사구라고 했어요. 그래서 형부 이름 전명구라고 했지. 아니, 저 전명구, 형부 이름 전명구. 그래서 형용사 두 가지 역할, 명사를 수식하는 자리에 쓰이는 그러한 전명구와 그리고 보어 역할. 3학년 내내 한 번도 문법 안 틀린 놈이 9월 때한번 틀려온 게 요거였어. 그지? 전명구는 항상 수식어구로만 쓰인 게 아니라 주격 보어나 목적격 보어 역할도 할수 있다라는 거. 부사 역할은 다 알잖아요. 형용사 수식, 그지? 동사 수식. 부사 수식, 그리고 문장 수식. 이게 가장 큰 틀이잖아. 그러니까 영어에서 뭐 형용사랑 부사만 알고 있으면 전명구가 합쳐져서 형용사 아니면 부사로 쓰인다. 다 귀결되는 거야, 결국은 팔품사로. 명사는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로 쓰이고, 형용사는 명사 수식하거나 보어로 쓰이고, 부사는 이렇게 네 가지를 보통 수식한다. 그러니까 그 품사가 하는 일을 잘 기억해 두면 나중엔 다 만나게 돼 있다는 얘기지. 그게 단위가 구가 됐든 절이 됐든. 그래서 이번에 보면 the man with hit the brown suitcase니까 with가 suitcase라는 명사랑 전명구가 됐잖아. 갈색 옷가방을 가지고 있는 남자 the man. 그러니까 명사급이는 형용사구로 쓰인 거죠. fell off his chair 의자에서 떨어져 자빠졌다. Kelly seemed amazed야. Kelly는 놀란 것처럼 보였는데 왜 해당되겠죠? 왜? By Sam's praise. Sam의 칭찬에 놀란 것처럼 보였다. 특히 너희가 육하 원칙을 잘 생각해 보면 뭐 충격일지 모르지만 들어봐라. 예를 들면 누가 있니? 김용환 쌤이 드디어 차태현을 했어요. 조만간 차태현하고 결혼식장에서 만날 수도 있겠다, 어쩌면. 얘 사촌 누나의 첫째 아들, 김유민이가 결혼을 해요. 조만간에, 3월 달에. 그래서 청첩장 왔는데, 보통 태현이는 안 오고, 태현이 와이프가 옵니다. 부인을 보내요. 억울하잖아. 나는 결혼식에 갔는데, 내 결혼식 때도 하고, 내애돌 때도 안 왔어. 나는 걔애돌 때도 갔는데. 그지? 싸가지 없는 녀석이었지. 물론, 신과 함께 왜 용서는 했어요. 이번에 만나서 뒤지게 패줬어요. 왜? 궁금하지? 무슨 뉴스에도 안 나왔는데 폭행 사건으로 언제 패했어? 그저께. 아, 벌써 알아 자식이 그걸. 아, 어디서를 네가 벌써 말하고 타니? 꿈속에서니까. 아, 형 가만히 있어. 어떻게 왜? 아, 똑똑하니까 아는 거예요. 이런 게다 뭐야? 언제 패했어? 어디서 패했어? 그리고 어떻게 패서 왜 패서 이런 거예요. 알겠니? 그래서 부사가 하는 일, 너가 나중에 논술고사도 볼 거고 서술형 답을 쓸 때도 가장 기본은 그거야. 누가 무엇을 했다야. 누가 무엇을 했는데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했는지 국어 선생님도 알려주는 거겠지만, 그래서 네가 논리적인 글을 작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인데, 영어를 하는데도 이런 기본이 갖춰져 있으면 부사의 개념이 잡힌단 말이야. 거기도 봐봐. 켈리가 놀란 것처럼 보였어. 궁금하잖아. 켈리가 놀란 것처럼 보였어. 왜 해당이지? 왜? 왜 놀란 것처럼 보였어? 쌤의 칭찬 때문에 놀란 것처럼 보였어. 알겠니? 부사의 개념을 좀 익히라고 예를 들어준 겁니다. 네. 선남선녀예요. 김유민. 나중에 작곡가 이름으로 만나볼 겁니다, 여러분. 수진? 아마 같은 음악하는 친구랑 결혼을 하는 것 같아요. 군대 갔다 와서 바리스타 같은 걸 하고 있어, 아르바이트로 해서 딱 물어봤더니 음악을, 그 친구 대단해요. 케이팝 스타에 원래 본선 진출하는 친구예요. 그러다가 그냥 그 음악 학원에 작곡 부분으로 바꿨어요.
키도 훤칠해요. 키도 선생님보다 거의 크고 생긴 건 또 나랑 180도 다르니까 얼마나 잘생겼는지 알 수 있겠지. 피부도 하얗고. 하, 자식. 떴으면 아마 오늘 지드 같이 잘갔다 와라. 2년 기다릴게. 드디어 지용이도 가고. 현진, 다 가네. 잘갔다 와라. 2년 몸 튼튼해져서 오겠지. 뭐 팔굽혀펴기 열나하고. 야, 그리고 뭐 전치사들 있는데 뭐 다 읽을 필요까지는 없겠지. 뭐 according to, 그래도 한번 읽어볼게요. According to, in case of, in addition to, 요 to들 조심해 얘들아. 여기 to들 다 시험에 잘 나오는 것들이다. 왜? to가 전치사라는 건 뒤에 뭐가 와야 되니까. 아하, 이게 와야 되니까. ing가. 왜? 영어에는 to 부정사가 100개 중에 90개면 99개야. 그 중에 한 개는 to ing야. 이 전치사 to를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는 시험에서 플러스 점수를 받느냐 못 받느냐랑 직결이 되니까. 여기 나오는 to 뒤에는 다 ing다. 알겠니? According to, in addition to, thanks to, prior to, in regard to, with regard to, in relation to. 이런 것들 다 전치사라는 거 기억해둬라. 알겠지? 그리고 아니 이것도 뭐 있니? 뭐 regardless of, for the sake of, in front of, 그리고 instead of, due to, on account of, owing to, because of, 다 뭐뭐 때문에라 그러지. 그 뭐뭐 때문에 하나만 더 써놔라 얘들아. 이왕 써놓은 김에 인과관계니까. On the ground of 라는 표현을 언젠가 만나보게 될 거라. On the ground of, 뭐뭐 때문에. 인과관계엔 제일 중요한 것 중 하나란다. 빈칸추론 단골손님이야. Contrary to, 무엇과 반대로. Prior to, 뭐뭐에 앞서서. 뭐 예문 굳이 하나 읽어볼까요? According to this book, 이 책에 따르면 You have to roast the chicken for 45 minutes. 너는 치킨을 45분 동안 구워야만 한다. 나머지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키그젠 포인트 봅니다. 키그젠 포인트 A. Within, 뭐뭐 기간 내에. You have to finish the test within 15 minutes. 너는 15분 내에 시험을 끝마쳐야 한다. The product you ordered today. 네가 오늘 주문했던 상품은 will arrive within a couple of days. 며칠 내에 도달할 것이다. 아, 그 다음에 이제 B가 여러분이 잘 착각하는 전치사들입니다. B를 봐라 얘들아. B. 나중에 틀려서 엉엉 울지 말고요. 이건 집중해서 잘 들으세요. The store isn't open until Monday. 선생님하고 아마 수업했던 친구들은 알고 있죠? 이 가게는 언제 열린다? 이 가게는 언제 열린다? 월요일날 열리니? 화요일날 열리니? 월요일날 열려? 화요일날 열려? 화요일날. 화요일날. 제대로 안 들었군요. 그죠? 나 하나 희생해서 친구들이 제대로 알면 되지. 화요일 열리면 안 된다고 알았지. 그지? 뭐야? 월요일까지 열리지 않는다. 이 단어를 너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까지가 아니라 전까지 될 때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알겠니? 그리고 정말 중요한 구문에 이런 구문이 있어. Not A until B라는 구문은 정말 중요한 구문인데 B하고 나서야 A하다라는 나중에 내신에서도 반드시 나오는 구문이란다. 시험에 아주 많이 나올 거야. B하고 나서야 A하다. 즉 월요일이 되고 나서야 열린다는 얘기야. 알겠니? 화요일날 열린다? 틀리는 거야. 이거 만약에 60만한테 내용일치 시험 내지 얼마나 틀릴 것 같아? 59만 9천 명 정도 틀릴 거야. 9,900 명까지도 틀릴 수 있어. 왜? 학교 선생님들도 이걸 모르는 선생님들이 꽤 많으니까 제대로 공부를 해봤어야지. 바이가 까지고요. 바이. 봐봐. You must wait here by 7 o'clock. 너는 7시까지 기다려야 한다. 이게 이제 까지란 말이야. 까지. 아, 이거는 계속적인 의미니까 until이고. You must come back home. 이게 낫겠구나. 선생님 친구 중에 태지라고 있어요.
성은 아마 서씨 거고 그 친구가 갑자기 뭔가를 깨달았는지 매일 아침 7시 30분까지 우릴 조그만 교실에 몰아넣고 전국 수십만의 아이들의 머릿속에 모두 똑같은 것만 집어넣고 있지. 막힌, 꽉 막힌, 사방이 막힌. 그러니까 애들이 갑자기 그걸 깨달아요. 맞아, 우리가 왜 이런 주입식 교육을 받고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러니 애들이 갑자기 집을 나가요. 가출하고 학교를 안 나가. 책임이 있지. 서태지가 그때 다시 만든 노래가 Come Back Home 이런 노래를 만들어요. 웃기지? 근데 그 컴백홈 만들고 집으로 다시 돌아와요. 했던 말이야? 그래, 그 예문이. 중요한 거야. 그리고 니네 이제 대학생 되면은 밤 12시 넘어가면 어때? 뭐, 엄마에게 전화 걸어 친구네 집이라고 막 이런 그거 보면은 대학생들 이야기 막 공감 많이 될 거야. 배터리 없다고. 무슨 노래냐? 그래, 아름다운 밤. 좋구만. 그치? 그럼 엄마가 꼭 얘기하지. 12시까지는 꼭 오라고. 신데렐라처럼. 그치? 그게 요게 까지야. 요게 까지. 요때는 완료해야 되는 시점 말해주는 거야. 완료 시점. 그러니까 오, 내일까지 놀아야 된다? 너무 심각하잖아. 12 지금 했던 것처럼 12시면 12시 되기 전에 돌아가 있으면 되는 거야. 여기가 마감 시간이야. 12시 딱 되면 그치? 누더기 옷으로 바뀌는 신데렐라처럼. 그게 12시까지, 네가 알고 있는 까지는 얘고, 얘는 전까지 될 때까지 기억해두란 말이야. 자, 책에 뭐라고 나오니? Will my pictures be ready by 1:30? 아, 제 사진이 1시 30분까지는 준비되어 있을까요? 그 전에 준비되어 있어도 되는 거지. 완료 시점 말해주는 거야. 근데 밑에 until 봐봐. Let's wait and see. 기다려봅시다. How the patient does until Wednesday. 아, 수요일이 될 때까지는 환자 상태가 어떠한지 기다려봅시다. 이렇게 된 거지. 너무 중요하니까 하나만 더 써줘 볼게. 선생님 아버지가 거의 나의 글쎄 돌아가실 때까지 웃었던 모습이 한 번밖에 기억 안 날 정도로 크게 웃은 소리가 최불암 씨 마냥 텔레비전을 보시면서 푸아 이러고 웃은 모습이 딱 한 번밖에 기억 안 나. 굉장히 엄격하신 분인데 아무튼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아버지의 사랑을 내가 깨닫지 못했어요. 그런 표현으로 많이 나올 거거든 니네 영어 독해에서. 그래서 not A until B라고 해서 많이 나와. not A until B.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아, 이렇게도 나와요. It was that 강조용법으로. 그지? I realized 내가 깨달았던 것은 his love. 내가 그의 사랑을 깨달았던 것은 뭐 하기 전까지는 아니었다. 그렇지. Not until he passed away 이렇게 되는 거야. 그가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아니었다. 그럼 아까 그랬지. B 하고 나서야 했다. 이게 똑같이 이렇게 돼. Only after he passed away. 그가 돌아가시고 나서야 나는 그의 사랑을 깨달았다. 이렇게 돼. 그럼 이게 이렇게만 나오면 좋지? 아니. 부정어구 도치로 또 나와 얘가. 얘가 it, that 이렇게 없애버리고 앞으로 가면서 not until 부정어구가 문 들어가 또는 only가 이끄는 부사도 부정어구랑 똑같거든. Only after 이제 he passed away. 자, 이러고 나서 요 뒤에가 시험에 잘 나온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될까? 이렇게 부정어구 문두가 나가게 되면 부정어구가 문장 앞에 나간다. 그럼 여기는 동사랑 주어의 위치가 바뀌는데 그냥 바뀌는 정도가 아니라 의문문을 만들 때처럼 의문문 형태로 바뀐다. 의문문 형태로 만들면 어떻게 되니? 내가 깨달았나요? 어떻게 돼 영어로? 내가 깨달았나요? Did I? 그렇지. Did I realize? 이렇게 바뀌는 거야. 알아두세요. 나중에 뭐 예전에 이미 도치할 때 했었는데 다시 한번 리뷰다 생각하고 그때 여기 나온 때마침 until이 전치사로 쓰일 때 재밌는 건 또 이 until은 접속사로도 쓰인다는 거야. 그치? 접속사로도 뭐뭐 하기 전까지 뭐뭐 될 때까지.
형님 일단 그거 좀 정리하고 C에 during, for, since 이렇게 나오네. during, for, since 요것과는 별개로 during은 그것도 하나 알아야 되지. 왜? 내신에서 분명 시험에 나오는 것 중에 하나거든. 낚시에 정말 잘 걸리는 것 중에 하나. 간혹 얘기했었죠? 이거 골라라 그러면 다들 during 골라놓고 아싸 전치사 동명사 이렇게 된답니다. 그치? 그나마 이렇게 같이 주면은 좀 낫죠. 그때는 분사 구문이지 절대로 during은 전치사 뒤에 동명사를 취하는 녀석이 아니다. C에 during 나오잖아요. during 뒤에는 특정 기간을 암시하는 단어 명사가 나와. 알겠니? during 뒤에는 단어 명사. for 뒤에는 보통 숫자가 나오지. for 30 days, for 30 hours, for 30 years 이런 식으로 나오지만 그렇지만 for에도 반드시 숫자가 나오는 게 아니라 for ages, 오랫동안, 뭐 for a long time 이런 관용적인 표현도 물론 있지. 회화에서 많이 만나는 것들이니까 큰 문제 없을 거고. 그 다음에 since가 대박이지, 그지? 왜? since는 단골 손님. 기억나니? since 플러스 특정 과거. 원래 특정 과거는 과거니까 현재 완료랑 못 쓰는데 얘는 현재 완료를 부르는 마법과도 같은 녀석이었지. have pp, has pp. 이해되니? 원래 현재 완료랑 특정 과거 부사랑 같이 못 써. 그런데 since 때문에 그때부터 지금까지 뭐뭐해 왔다. 이렇게 잘 쓰는 녀석이니까 C의 3인방은 나름 다 중요성이 있구나. So, are you going to use your laptop computer during your visit to the library today? 야, 너 오늘 도서관에 방문하는 동안, 그치? laptop computer, 노트북 가져갈 예정이니? So, we have been going out for a year. 우리는 1년 동안 교제를 해오고 있는 중이다. Go out, 그러면요. 데이트하다, 그런 표현으로 쓰여요. 교제하다. This store has been in our town since 1942, 있죠? 1942년부터 지금까지 이 상점이 우리 마을에 있어 왔다. 자, 그 다음에 뒤에 보면 in이 아까 with하고 달리 아니니? within 그러면 그 이내에 라는 뜻이고 in하고 이렇게 시간이 나오면 뭐뭐 후에 얼마의 시간이 경과하면 알겠니? 이 시간이 경과한 후에를 in이라고 쓰는 거야. in 3 days 그러면 3일 후에 3일 경과 후에 이런 식으로 after는 뭐뭐가 지나고 나서 after는 접속사 전치사 다 쓰이죠. in은 전치사지만 I'll get back to you in a minute 잠시 후에 1분 뒤에니까 she came back 그녀는 되돌아왔다 after a few hours and apologized 몇 시간 후에 그녀가 되돌아와서 사과를 했다. 이해되니? 자, but나 except 얼마 전 우리가 safe for 그런 것도 배웠죠. 무엇을 제외하고 but가 무엇을 제외하고라는 전치사로 쓰인다는 얘기야. concerning이나 regarding은 원래 concern, regard, 동사에 ing가 붙은 분사죠. 분사형 전치사라고 합니다. 뭐뭐에 대해서 versus, 그 다음에 like 나오지. like는 수능에 나왔었죠. like는 뭐뭐처럼, 뭐뭐같이. 한번 볼까요? I want nothing but iced water at this moment. 나는 지금 이 순간에 단지 물 들어가. 얼음 들어간 물만 원해. 이건 뭐 우리 수고처럼 하지 않았니? nothing but 하면 무슨 뜻? only. anything but은 뭐였니 그럼? anything but? 이거는 never. 이 정도는 좀 기억해 두세요. nothing but은 only, anything but은 never. 자, 두 번째 regarding이니까 about죠. We have nothing to say regarding the first fire alarm. 우리가 그 잘못된 화재 경보에 대해 할 말이 없습니다. 발뺌하는 거죠. My sister is sleeping like a baby. Like도 접속사로도 쓰이지. 근데 여기선 전치사로 아기처럼. 내 누이가 아기처럼 자고 있다. 자, 그 다음에 on time 하면은 예 정도로 딱 맞춰서, 시간을 맞춰서. on time이 바로요. punctual. punctual이 말합니다. on time이 뭐라고? 시간을 엄수하는 거 말이에요. 시간 엄수하는 거. punctual. 이게 시간 엄수하는 나중에 독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거다. 잘 기억해 두세요. 시간을 잘 지키 바로 on time을 말해요. on time. 그리고 이게 부사가 되면 ly가 붙겠지. 시간을 엄수해서. 자, 보니까 you should take the next bus. 너는 그 다음 버스를 타야 해.
The 12 o'clock bus left on time. 12시 버스가 정각에 딱 예정대로 떠났거든. 그 다음에 in time은 충분히 시간에 맞게라는 뜻으로 수거처럼 기억하시면 됩니다. I sent him my birthday invitation. 나는 그에게 생일 초대장을 보냈는데 I hope it arrives in time. 제 시간 안에 도착하기를 바래. 자, at the end는 무어의 끝무렵에, in the end는 마침내, 결국에, 뭐 수거처럼 기억하시면 되죠. My husband's going on a business trip at the end of this month. 내 남편은 이번 달 말쯤에 그지 출장을 갈 예정이고, Nobody doubts that.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다. She'll pass the exam in the end. 그녀가 결국 시험에 합격할 것이라는 것을. 자, 그 전치사 정리였습니다. 선생님이 준 프린트에 나머지 전치사들도 한 번만이라도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이제 비교로 갑니다. 유닛 25, 비교. 다행스러운 거는 7-8을 우리가 그 전에 이미 했어요. 7-8 등위 접속사 그래도 한 번만 리뷰해가면서 지나갈 거라 그때 이 시간을 조금 더 화려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교 최상은 그래도 설명할 게 조금 더 많긴 합니다. 자, 봐라. 독해할 때 이것도 잘 활용해야 돼. 형용사 부사라는 게 의원님 형용사 아까 명사 수식과 보호 역할도 했고 부사도 형용사 동사 부사 문장 수식했는데 얘네들을 잘 보면 뉴트럴한 중립적인 것도 있겠지만 그지? 너희가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정답지, 선택지를 보면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는 걸 확실하게 드러내준단다. 형용사 부사를 잘 보면 선택지 5개가 있어. 4개가 다 나쁜 얘기야. 다 하나가 좋은 거야. 그게 답이야. 그렇게 출제위원들도 간과하고 지나갈 수 있는 건 바로 좋고 나쁨으로 나뉠 때 큰 틀로 확실하게 나눌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단 말이야. 그걸 알려주는 단서가 형용사 부사가 되게 많아. 알겠니? 형용사 부사. 그래서 일단은 이걸 이용해서 이제 비교급을 쓸 수도 있고 최상급을 쓸 수도 있어. 그지? 최상급에는 무조건 밑줄 치는 거야. 가장 뭐뭐한 거니까. 독해 공식이야. 그지? 얼마나 강조하고 싶었으면 최상급이고 그게 the most important라는 말을 썼다는 건 가장 중요한 거잖아? 밑줄 쳐야 되는 문장인 거야. 비교급을 강조한다. First, much, even, a lot. 훨씬 더 뭐뭐하다. 비교하고 있잖아, 두 개를. 훨씬 더 뭐뭐하다. 이런 표현이 나온 것도 중요하니까 이 비교급, 최상급 단원에서 관용적으로 암기해야 되는 표현을 많이 알고 있는 친구가 나중에 어려운 독해 지문을 편하게 풀 수 있는 거야. 그나마 문법에서, 영어 문법에서 가장 암기할 게 많은 부분이 바로 이 비교급 단원이에요. 비교급을 이용한 관용 표현들. 자, 그래도 기본적으로 쉬운 것부터 시작하죠. 1번. 1번은 as 사이에 그지? 원급을 쓰는 거야. 왜? 이렇게 형용사나 부사는 원급이 있고 비교급이 있고 최상급이 있거든. 여긴 반드시 원급을 써야 되는데 부정일 때는 so를 써도 돼. 여기 나오는 as는 접속사야. 비교급에서는 많이 생략이 되기 때문에 그렇지 사실은 내가 전치사가 아니라 당연히 접속사고 얘는 부사겠지. 당연히 부사. 그지? 얘가 이런 만큼 뭐뭐하다. 그만큼 뭐뭐하다. 예를 들어서 I'm as poor as you. 이렇게만 써 보통. 근데 실제로는 you are poor를 또 쓰기가 귀찮아서 그랬던 거지. 반복이 되니까 나는 네가 큰 것만큼 그만큼 커. 이런 표현인 거야. 자, 그럴 때 그럼 실제로는 얘네가 시험에 수능에도 나온 적이 많아. 한 번이 아니야. 앞으로도 많이 나올 거야. 왜? 형용사, 부사, 영어에 딸랑 두 개 있는 수식어 그 중에 뭐를 써야 될지를 아는 건 기본인 거야. 그렇잖아. 형용사 자리인지 부사 자리인지도 모르면 영어를 모른다는 얘기지. 그럴 때 푸는 방법은 as를 개무시해도 되고 여기에 형용사가 필요한지 즉 명사를 수식하는 자리인지 아니면 보어 자리인지 나머지는 부사잖아.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 이 as specific 고를래 아니면 specifically 고를래 하고 시험에 나왔었어. as possible 뭐를 골라야 되겠니?
너희들이 목표를 성취하고 싶니? 그러면 가급적이면 그 목표를 세부적으로 해라 라는 글이었거든. 뭘 써야 돼? 없애봐. 뭐 남아? 되라. 명령법이니까 주어가 생략됐겠지. 명령법에선 주어를 생략하니까. 얘는 뭐를 필요로 하는 애야? 어떻게 되라. 해석은 부사처럼 될지 모르지만 보어로 쓰일 수 있는 건 형용사잖아. 이렇게 나왔어. 또 수능에 나왔던 거 선생님 지금 얼핏 기억나는 것도 이것도 있어. Cultures, 문화권들은 문화권들인데 as diversely as 또 이러고 나왔었거든. 당연히 뭘 써. 뭐뭐와 같은 다양한 문화들. 이번엔 명사 수식하잖아. as 무시하고 필요한 성분들을 찾아서 명사를 수식하는 건 형용사. 이렇게 푸는 게 나오니까 아무튼 as 원급이라는 건 앞에 것과 뒤에 것이 어때? 같은 게 동등한 거야. 그지? 비슷한 거 말하는 거지. 동급이라 그래 이거를. 원급 비교라고 하고. 거기 봐봐. This jumper is as light as a feather. 이 스웨터는 깃털이 가벼운 것만큼 생략된다 그랬지? A feather is light. 그지? 깃털이 가벼운 것만큼 가볍다. This soup is not as good as 나왔지? 이렇게 부정일 때. Not as good as 할 때는 not so good as 해도 무방하고 보통 이렇게 많이 쓴단다. As the last one. 이 스프는 지난번 스프만큼 맛이 좋지가 않네. Kelly was as good a performer as her older sister Kate. Kelly는 그녀의 언니 케이트만큼 훌륭한 연주자였다. 됐니? 요게 이제 원급 비교고 형용사 부사를 잘 고르는 연습이 돼 있으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누구나 잘하는 얘기 형용사나 부사에 er을 붙이고 그지? n을 붙이지 그러면 a가 b보다 더 뭐뭐하다 이렇게 비교하는 거지 그런데 er 붙이기가 좀 곤란한 단어들은 more를 쓰지 more than 자 그럼 여기서 3년 동안 문법 문제 안 틀리던 너희 선배가 가끔씩 틀려오는 황당한 너무 황당한 문제들 너무나 간단해 이렇게 시작하는데 대인이 곧바로 안 나와 하나 두 줄 세 줄 이쯤 돼서 여기에 as로 나와 그지 이거 밑줄 쳐놓으면 틀리는지 맞았는지 못 알아봐 왜? 멀리 떨어져 있어서 얘가 나왔을 땐 얘랑 짝짝꿍이구나 이것을 알아볼 수 있는지 그런 거로 종종 나오니까 더 무모하다 정도는 너희가 충분히 이해할 만할 거야. 그래서 미첼이 아니라 마이클이네. 선생님 영어 이름이야. Michael is a better cook than his brother is good cook이겠지, 그지? 그의 형보다 마이클이 요리를 더 잘한다. My schedule of this semester 이번 학기 내 일정이 is less를 쓰기도 하네. less hectic 그럼 more 쓰면 더 무모한. less 하면 레슨 이거의 반대잖아. 더 모모하다가 아니라 덜 모모한. 이렇게도 쓸 수 있다는 얘기네. less. 이거는 little의 비교급. little, less, least 되니까. 얘는 many나 much의 비교급. 이렇게 되지. 많은, 더 많은, 더 많이. 이렇게. 어쨌든 more나 less를 활용할 수도 있다. 그래서 덜 바쁘다. than last semester. 지난 학기의 일정보다. 그 다음에 according to a study, 한 연구에 따르면 hot water, 뜨거운 물이 can freeze, 얼어붙을 수 있다, more quickly, 더 빨리 than cool water, 차가운 물보다. 이런 건 재미난 과학이지, 그지? 그 다음에 라틴어에서 온 것들, or이나 er로 끝나는데 senior, 더 선배의, 더 나이가 많은 junior, 더 어린, 더 후배의 superior, 더 우월한, 더 우수한 inferior, 더 열등한 prior는 아까 전치사로 같이 쓰인 그것만 하나 기억하면 돼. 다양하게 쓰이지도 않아 그냥. prior to. 다만 여기에 명사나 동명사 온다는 거. 뭐뭐에 앞서. 거기에 빠져있는 게 하나 있다. 거기에 빠져있는 것만 하나 기록해볼게. I prefer reading than playing. 뭐가 잘못됐니? prefer a to B를 쓴단다. 아니 이때 to가 역시 전치사니까 이렇게 쓰는 거야.
A를 B보다 선호하다라고 할 때 이 프리프 같은 녀석은 뭐 to 대신에 over를 쓰는 경우도 있지만 아무튼 지금 거기 나온 라틴어랑 같은 라틴어 출신이야. prefer A to B 이렇게 쓰는 녀석. 이렇게 해두고. 아니요. 자, 밑에 보니까 she is superior to all other players. 그녀는 다른 모든 선수들보다 우수합니다. 뛰어납니다. This skirt doesn't fit me. 이 치마가 나한테 맞질 않아요. Do you have a smaller one than this one? 아, 이 치마보다 더 작은 거 하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본 거. 자, 그다음에 이제 3번 최상급까지 왔다. 최상급. 최상급이라는 건 가장 모모한이지. 가장 모모한. 그렇지? 최상급. 가장 어찌어찌하다. 뭐 두말함절 소리 더 플러스 최상급. 이렇게 쓰거나 아니면 더 most 이렇게 쓰거나. 그렇지? 가장 뭐뭐하다. 근데 여기에는 보통 세 가지가 나와. 첫째, 어떤 장소에서, 어디에서, in the world, in the class 이런 식으로. 둘째, 모든 것 중에서, 모든 것 중에서 이런 식으로 나올 거고. 셋째, 관계대명사의 경험, 관계대명사절에 경험해서 지금까지 뭐뭐한 것 중에서 이렇게도 나와. 이제 이게 최상급과 가장 잘 어울리는 표현들인데 거기도 지금 딱 세 개 나와 있는데 한번 봐. The Caspian Sea, 카스피해는 is the widest lake in the world. 여기는 in 장소 쓴 거지. in 장소. 아니? 그리고 when was the scariest day of your life? of 전부인데 너의 인생. 너의 인생에서 가장 무서웠던 날은 언제였니? 세 번째가 it was the most delicious chocolate cake that I've ever tasted. that가 생략된. 내가 지금까지 맛봤던 것 중에 가장 맛있는 초콜릿 케이크였다. 그래 놓고 참고가 딱 붙어. 왜? 오호. 더가 붙는 거. 더 플러스 최상급인데 최상급이 더를 가지고 다니는 건 당연한데 참고해 나왔던 건 뭐냐면 비교급에 더를 쓰는 경우를 그지? 거기 좀 빠져있는 게 있어서 선생님이 좀 첨가해 줄게. 제일 중요한 거. 독해 공식. 무조건 답인 거야. 첫째. 더 비교급. 얘는 문법을 어겨가면서까지 강조하고 싶을 때 쓰는 표현이었던 거야. 봐봐. As we have more. 우리가 더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we want more. 우리는 더욱더 많은 것을 원합니다. 그럼 영어에서는 이렇게 주어동사가 있으면 접속사가 있어야 되는 게 당연한 건데 갑자기 덕강패 두 놈이 나타나더니 야, 저리 좀 꺼줘. 그냥 우리 비교급하고 같이 다니면서 너 대신 그냥 문장 연결해 줄게. 이렇게. 야, 더 두 마리 딱 붙어가지고 이렇게 다니는 거. 얼마나 강조를 하고 싶었으면 The more we have, the more we want. 접속사도 없어. 근데 문법적으로 맞는 문장이야. 그래서 너희가 혹시 독해짐을 읽다가 이런 문장 구절을 본다. 밑줄을 딱 쳐. 정답과 직결이 될 거니까. 알겠니? 오죽하면 문법을 어기면서까지 허용을 해주겠어. 시적 허용처럼. 그게 더 비교급, 비교급에 더를 쓰는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책에 안 나온 거. 이런 관용 표현이 있다고 보고. All the more. 이유. 호라는 이유 전치사 뒤에 명사가 나오든 because 뒤에 접속사 뒤에 주어동사가 나오든 뭐뭐이기 때문에 더욱더 뭐뭐하다. I love you. 나는 당신을 all the more 더욱더 사랑합니다. 뭐 때문에? For your faults. 당신의 그 단점들 때문에 내가 거기를 메꿔줄게요. 뭐 드라마에나 나오는 얘기지. 요즘은 재밌는 드라마 있나 보던데 제가 먼저 키스할까요? 감우성이 오랜만에 나온 것 같은데. Because you have lots of birds. 당신의 빈자리가 그 허점이 많으니까 제가 그것을 메꿔줄게 하고 고백할 때 이렇게 쓰는 표현도 있어. 그리고 이제 나중에 탭스에서 공인시험 같은 데 보면 그리고 세 번째 건 책에 나왔어. 세 번째 거는 책. 둘 중에 한 명 비교할 때. 그게 참고야. 원래 최상급은 니들 조심해라. 전교 두 명밖에 없는데 전교 1등 아니지 그지?
두 명이 있을 땐 더 잘하는 애, 더 못하는 애 이렇게 되는 거야. 두 명일 때. 그렇지? 가장 잘하는 애라고 쓸 때는 최소한 4명 이상일 때 쓰는 거야. 최상급은 반드시 기본 조건이 셋 이상이야. 셋 이상. 알겠니? 최상급은 최소한 셋. 전교가 두 명인데 제일 잘하는 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영어에선 그걸 인정 안 해. 그래서 이렇게 둘일 때 더 뭐뭐하네 그럴 땐 더를 붙인다는 거야. Sally is the taller of the two sisters. Sally가 두 자매들 중 더 키가 큰 애다 그럴 때 더가 붙고 Juliet is the better worker of the pair. 페어가 둘이잖아. 그 둘 중에서 Juliet이 더 일을 잘하는 아이다. 이렇게 쓰는 거지. 형님 기억해놔. 세 번째 책에 나온 거야. 둘 중에 더 뭐뭐한 그럴 때 정해져 있는 the other를 쓴 것처럼 더를 붙인다. 그 다음에 뭐 최상급의 덜을 쓰지 않는 경우는 됐고요. 뭐 시험에 직접적으로 지금 당장 나올 일은 없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비교급 강조부사. 마지막이 그 4번에 나오는 거. 오늘은 그쪽 페이지까지 되겠네. 비교급을 강조해주는 부사. 뭐 있었니? 훨씬이라고 쓰이는 부사들이 있지. Far, still, 네. 자, 뭐 있었다고? Far, still, much, even, a lot. 그래도 여기서 시험에 종종 얘랑 섞여 나오는 애가 하나 있다면 뭐야? Very. 얘는 비교급 수식 못해 훨씬으로, 그지? 그래서 얘들은 far, still, much, even, a lot 이렇게 해서 뒤에 비교급을 수식하면서 훨씬이라는 의미로 쓰이는데 하나 예외가 있어. 고구만 선생님이 하나 더 써주고 끝낼게. 일단 예문 봐봐. Much, far, a lot, even, still 나와 있는데 a little과 slightly는 이 필자가 그냥 붙일 수 있다지 훨씬이라고 쓰는 게 아니라 약간 더 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걔는 빼버려도 되고 much, far, a lot, even, still이 훨씬이라는 강조부사고 a little이나 slightly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그냥 약간 더 뭐뭐한 정도니까 그건 빼버려. 자, American singer Miley Cyrus is much more popular than her dad Billy Ray Cyrus. 어머, 미국의 가수 Miley Cyrus는 아버지인 가수보다 훨씬 더 인기가 많다. This model airplane is far more expensive than the old one. 이 모형 비행기가 옛날 모형 비행기보다 훨씬 더 비싸다. 그다음에 I'm glad you're feeling much better now. 나는 네가 지금 훨씬 더 몸이 좋게 느껴진다니 좋구나. 자, 예외적인 거 하나만 써주게요. 보세요. 아, 내가 올 거라고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손님들이 있었다. 근데 틀린 거야. 왜? 선생님 비교급이 있잖아요. 비교급이 있고 far, still, much, even, a lot 이거 된다면서요. very는 안 되더라도. 근데 여기서는 much가 안 돼. 왜 안 돼? 훨씬이라는 뜻으로 비교급을 수식해서 훨씬 더 많은 손님했는데 비교급 뒤에 아하 셀 수 있는 이런 복수명사가 있을 때는 셀 수 있는 복수명사가 있을 때 much 대신에 many를 쓰게 되어 있단다. 너희들이 종종 보게 될 거야. 이 또한 훨씬 더 그럴 때 much 썼다가 대신해서 틀리는 일이 없으려면 그런 예외적인 쓰임도 같이 기억을 해두거라. 됐어요? 네. 때마침 오른쪽에 더 비교급은 나와 있고 조금 더 해야 되는 거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하면서 27판 이제 등위 접속사로 같이 넘어갈 겁니다. 월급보다 여러분이 역시 조금 더 빨라요. 그러면 아까 단어 통과한 친구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주말반 친구들은
책 구매는 그날 와서 해도 되니까 토요일, 일요일 날. 그리고 아까처럼 요일을 바꿔야 될 것 같으면 데스크에 가서 말씀 좀 드리고. 어? 오늘 가서 말씀드려. 요일 저 그때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하고. 그리고 지금 세민이하고 지선이하고는 저쪽 전혜경 선생님 교실로 가서 안내를 좀 받고 가고. 오케이. 그리고 시험, 단어 제시험 봐야 되는, 숙제 해야 되는 친구들은 남아 있고요. 네. 그럼 세민이하고 잠깐 와봐. 아, 이렇게